내게도 희망을. 그림 전시회가 1월 18일 유스케어 금호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문화예술 식전 공연 행사에 이어 참여 작가 소개, 장애인 취업 작가들의 소감 발표, 감사패를 수여하는 특별한 이벤트, 문경향 회장의 뜨거운 감사의 행사. 이 행사는 광주 장애인 미술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장애예술단 창작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김명래 청장님도 오늘 전시회 함께해 주셨는데요. 2024년 저희 새해 타이틀이 내게도 희망을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전시회를? 너무 멋지십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회를 우리 광주장애인 미술협회에서 그 첫 시작을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문경향 회장님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면서 진짜 멋진 게, 실은 우리 장애인 미술협회 회원 여러분들이 몸은 좀 불편하시지만 이 정신세계, 용운만큼은 엄청나게 저는 강인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하나하나를 보면서 본인의 영혼을 담는 그런 느낌, 굉장히 그분의 모든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몸은 좀 불편하지만 어떻게 이 아름답게 표현하고 이 터치 하나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고요. 제가 우리 남구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을 이번에 준공했거든요. 3월달 정도에 정식으로 오픈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프닝 우리 초대 작품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초대 개관식 할 때 개관기념 초청 전시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문경환 회장님께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오시면은 아마 우리 장애인 식구들이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문경향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네. 청장님이 막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개막 처음에 할 때 완료 왔었어야 되는데 무슨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늦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네. 아마 청장님 오늘 일찍 오셨으면 뭔가 부러웠을 거예요. 오늘 감사표 받으신 분들이 초상화에다가 네. 은장미에다가 네, 굉장히 멋진 감사표를 오늘 선물을 네, 받더라고요. 네. 우리 청장님도 좀 화이팅 한번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협회 회원님들의 작품이 널리 알려지고 우리 또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틀려졌으면 좋겠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름이 전혀 없고 작품 하나를 보면 엄청나게 더 뛰어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가 내게도 희망을인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작가들이 취업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취업을 해서 이 또한 축하할 일인데요. 우리 더욱더 많은 작가님들이 취업하시라고 새해 화이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갑진년 새해 청룡우 기운은 광주 장애인 미술협회 회원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청룡의 기운을 나눠받아서 내게도 희망이 아니라 올해는 대박 나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